님 별풍선 129개 막저 또저 다죠. 아, 의자 바꿨네. 좋아 누나. 담배 이제 많이 나. 어, 진짜. 야, 누나도 담배 펴. 어. 제가 뭘 담배를 펴요? 어, 장난이에요. 에이, 드립이지. 네. 여기 앉으세요. 저, 누나 앉아. 어, 여기 그때 철화대 방송에서 다녔는데. 이거 왜 철화대야? 김기훈 님이 이거 털 찾는 거. 아 맞아요, 그거 했었죠. 네. 아니 이거 나 담배 피고. 안돼. 아 형 다 피고 왔어. 아 여기 중간 앉으라니까요. 야 이게 벤츠냐? 이게 몇 인치냐? 이거. 너 그럼 배그 안 하지? 32인치. 너 이거 나 줘 그러면. 샀어 이 새끼야. 이거 20몇 인치? 아 꺼지라고 담배 피고. 여기 앉. 야 저분은 직원이야.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캠 설정 괜찮아요? 제 저희 집 까추리바니님 별풍선 103개 막저 또저 다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시청자분들이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BJ 핫세라고 합니다. 나이가 32입니다 아 32살. 네네. 근데 저보다 동생같이 보이는데. 키 근데 오늘 그 최군이 형 택시는 왜 갑자기 해주는 거예요? 네? 최군이 형 택시는 그냥요. 할 거 없어서? 네. 아 그래요? 오. 근데 오늘 약속이 있으시다면서요? 없어요, 뻥이에요. 아 진짜 약속 없다고? 네. 어? 진짜요? 네. 뭐 아까 있다 그랬는데. 그래서 오늘 같이 술 못 마신다 그랬는데? 어? 아닌데요? 그럼 술 괜찮으세요? 어? 너무 아 술 좋지? 하고 왔는데. 근데 최근이 형한테 내조하는 거라던데. 진짜 내조. 에이 뭐야. 그냥 뭐 이렇게 가까이 사니까 그냥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최근이 형한테 좀 약간 마음이 있는, 서로 요즘 썸 그런 건가? 아이 아니에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마음이 1도 없다? 그냥 뭐 방송에서 좀 약간 재밌게 에이, 이용해 드립이지. 먹는 거다. 에이 드립이지. 뭘 이용해 먹어요. 아 드립이다? 그냥. 그럼 우리 좀 이따 그거 한번 해요. 뭐야? 빼빼로 게임. 누구랑요? 누나랑 저랑 한번 하고, 최근 형이랑 누나랑 한번 하고. 왜? 또 제가 드리려고 아니 왜요? 아니 오히려 재밌을 것 같은데? 재밌을 것 같은데? 아 근데 비즈니스일 수도 있죠. 그리고 진심일 수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 방송만 재밌으면 되지. 너랑은 왜 하냐고요? 아 그만해요. 아이 뭘 그만해요. 야 돌았네 진짜. 아, 네. 그만이면 학생이라서. 아, 네가 왜 하냐고. 아니 뭐 요즘 친하게 지내는 역캠비분 누구 있어요? 저 예린이랑 미지수요. 아 미지수 누나랑 친하게 지내요? 네. 오 미지수 누나가 또 그 뭐야 제 친구의 친언니거든요. 친누나겠지. 아, 어, 친누나. 맞아요. 아, 친누나, 친누나. 맞아요. 그럼 오늘 세 명이서 술 한번 조져보죠. 좀 약간 오늘 진솔한 방송 어때요? 어? 방송 켜고 먹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네. 그 방송 끄고 드시는 거 좋아하시나? 네가 여자로 보여. 먹어도 되지? 아, 예, 그거 드셔도 돼요. 여기 햄버거 나오시는구나. 아, 형, 밖에 나가서 드시고 오세요. 네. 아, 그래? 네. 아 장난 일로 오세요. 형 나랑 옷 똑같다. 여기 앉아. 왜 여기? 너 바로 좋아. 케이 최군 핫세 누나 먹어. 안 먹어. 먹어. 안 먹어. 받아. 보상이 갖다 줄게. 역시 맙스터치가 나. 왜냐면 다들 너무 맛이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최군입니다. 엊그저께 생일 파티 때 뵀어야 되는데. 근데 약속 없으시다는데 왜 형이 약속을 만들었어요? 누구 만나러 간다 그러는데? 어 나한테 약속 없다는데? 아 그러니까 약속은 없는데 만나러 가긴 걔네 집에. 훈중동님 별풍선 170개 막저 또저. 아 그 집에 잔다고. 그러니까 오늘 강남 온다 그러니까 강남에서 잘 때를 미리 잡아놓고 온 거야. 근데 너 오늘 거기서 안 잘걸? 왜? 그럼 어디 있어요? 오이 맛있어? 맘스터치. 와. 두 분은 그럼 정확히 뭐예요? 우리는 중년의 썸? 중년의 썸? 확실히 썸 맞아요?
그 내가 막 하수연한테 이렇게 장난치면 형 질투 나고 그러나? 에이 우리 사이에 돼? 그래 돼. 그래도 돼? 나도 그 말 한번 하면 되고. 하지마 이씨. 그럼 너도 하지마 이 새끼야. 그럴까요? 그럼. 아 근데 중년에서 뭔가 좀 약간 느낌 있다.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별로 형 누나가 형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방송 끄고도 지금 엄청 봐 주차장에서 뜨거웠어. 그럼. 아 진짜? 뭐인데요? 아. 아유 그냥 아유 진짜 할 수 있는 거다. 진짜 액션 에로 다 찍었다 밑에서. 그럼 손 한번 봐봐요. 아 안 돼. 아 손까지는 아니 못 씻었어. 아 냄새 한번 맡아볼래요? 아니 오른손이야. 아 근데 두 분이서 요즘 방송 달달하게 잘 하신다고. 아 누나가 방송을 진짜 잘하셔. 어 그러니까 요즘 진짜 방송 완전 텐션 완전. 진짜 봐봐 이렇게 세팅을 해야 돼. 엄청 이쁘잖아. 그렇죠. 핫세 이쁘죠. 어. 핫세 누나가 소문으로는 자기 집에서 제일 못생기게 나온다고. 네. 자기 집이 자객이야. 아 근데 케이님한테 이거 좀 물어봐야겠다. 와 진짜 실물보다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실물 더 이뻐요. 아 감사합니다. 준규야 방제 먹고. 아 알겠습니다. 온 김에 술이나 한잔 하고 가자. 어 그래 술 좋지. 둘이 그럼 개인적으로도 연락도 하고 그러시나요? 뭐 그냥 비즈니스적인 것만. 네. 그럼 입 좀 닦아요 진짜. 바보 같은. 비즈니스적인 것만? 그럼 아니네 쏘미. 누나 솔직히 말해서. 아니야 우리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하면 안 돼? 맞아. 맞아? 그럼 딱 하나만 합시다. 그래. 거짓말. 아, 나 안 돼. 왜요? 아, 나 진짜 안 돼. 거짓말 참지기는 안 돼. 아이 진짜 그거 하지 마요. 아니 그 본인들도 저한테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없어요. 들어서 없어요. 어, 뭐 금화 그런. 에이 없어요. 절구 방송으로 다 봤어. 다 봤어요. 집에 털이 많으시더라고요. 아 그거 일부러 놔둔 거예요. 그냥 다 주작이었어요. 아 그래요? 아 근데 긴 털이 아닌 게 있던데. 아니 집에 아, 기념으로 하나 뽑아드릴. 아예 아니요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아, 털 티슈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누나는 나한테 브라질리아 왁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 누나 왁싱 했어요? 아니야. 아 너네 누구랑 자꾸 나랑 헷갈리는 거야? 어어 헷갈렸네. 아 누나 진짜 아, 너무하네 진짜. 와 누나는 무성해. 무성하다고요? 정글이에요? 어 근데 얘도 정글러래요. 근데 이 형은 좀 많더라고. 나는 아! 안 깎아봤어. 아 봤어요? 어 봤죠. 뭐 남자들끼리 목욕탕도 가고 그러니까. 나는 안 깎아봤어. 그러니까 나도 안 깎아봐서 우리 같이 나... 민둥산 들어가자. 둘 중에 한 명만 깎아야 되지 않냐? 둘 다 같이 깎으면 좋대요. 어, 너 좋디? 에? 좋아? 저도 그 왁싱 있을 때는 왁싱 되게 좋았어요. 왜 이렇게 어버버거려? 어. 저도 아. 그러니까 저 방송에서 왁싱 했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못 해봤어요. 아. 맛있어. 맛있지. 뭐 근데 누나는 왁싱 할 것 같은데 안 한다. 아니. 남자를 한 번도 안 만났죠 요즘에. 요즘에? 아니 근데 남자를 예전에 만났어도 왁싱을 한 남자는 없었는데. 아니 너 누나. 아 그러니까 나 근데 나도. 뭔가 관리를 잘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인 거 아, 아니에요. 되게 화장품 모델 같은 느낌이지. 아니요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아, 왜 그거 해야 돼? 아 나 이거 노이로 돼 있어. 내가 이거 말고 다른 거 해줄게. 뭐요? 응? 뭐요? 아니 뭐 그럼 둘 중에 선택 하나만 해요. 그래도 제 방송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형 앞에서 진행이랑 뭐 표현한 거 좀 그런데 빼빼로 게임 할래요? 아니면 저거 거짓말 당기지기 할래요? 빼빼로 게임. 진짜요? 어 빼빼로 게임인데 입술 안 쓰고 혀만 써서. 어 그거 어떡해. 이게... 아 더러워. 어 야 너 이거 묻었다. 아 운전도 잘하고 가치관이 확실해. 가치관이 뭔데요? 나를 지금 세 번 만났거든? 세 번 만나는 동안 세 번 다 차를 사달라고 그랬어. 나 이런 목표가 뚜렷한 여자가 한결같이 아삭아삭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뭐 잠깐 그러면 안 돼요. 좀 어느 정도 알다가 어느 순간 오빠 근데 나 차 갖고 싶어 이러면 아 뭐야 갑자기 변하면 안 돼. 근데 확실히 첫날부터 지금 오늘도
아니 근데 첫날에 네가 먼저 꼬셨잖아. 벤츠 사준다고. 네가 미국이오프 때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사줄게. 그래 알았다. 나는 이런 분이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저는 저한테 막 뭐 해달라 막 이렇게 해달라 그런 일 한 번도 없었어요.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아 그런가? 그럼 자잘한 거 해달라고 하는 거보다 완전 얘는 집안을 갖고 싶은 거지. 어? 아, 그치, 자잘하게 그치. 뭐 빽. 어, 약간 개념 있는 여자처럼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넘어왔다 싶으면 바로 그냥 포항 집문서 바로. 유튜브를 본 게지. 그치. 그런 게지. 대회를 위해서 소를. 아, 그치, 그치, 그치. 벤츠 하나로 만족할 수 없다지. 근데 뭐 원래 남자 만날 때 집안 같은 거 보이시나? 아니요, 아니요. 전 사람을 봐요. 사람. 근데 제가 방송에서 들어보니까 성애자 맞나? 성빠. 성빠. 그러니까 성격을 뭐야? 보는. 얼빠가 아니고 성격 보는. 근데 네. 너 누나는 왜 내 성격에 반한 건데? 얼마나 봤다고? 얼마나 안 봤지. 그냥 내가 지금까지 봐온 성격 중에는 다 좋은 거지. 되게 잘 챙겨주고. 되게 목소리가 되게 노곤노곤하지 않냐? 야, 그 계속 그 조찌랄 해보세요. 조찌랄이라니. 아, 두 분이서 계속 뭐 이렇게 놀아. 그 약간 강남 같은 데 가면 피부 마사지 해줄 때 그 원장님 목소리 있지. 어, 누워서 이렇게 듣는 목소리. 사겨 그분이라 목소리 좋다고. 아야. 그럼 형은 누나의 어떤 점이? 난 안 좋은데? 어, 사람마다 쓰레기 만드네. 왜 쓰레기야? 아, 아니에요. 나는 나 좋다고 한 적 없는데요? 어 저도 좋다고 한 적 없어. 좋다고 네가 방금 얘기했잖아. 아 나는 그냥 성격이 좋다고. 어 성격이. 아 근데 나는 한 살 누나가 잘 맞아. 나. 86이랑 뭐가 있나 봐. 근데 이 형이 진짜 걸레예요. 아 나 진짜인 줄 알아. 진짜 좋나요? 아 무슨 소리 하는 무슨 걸레야. 걸레라기보다는 이 형이 진짜 여자들 인기 많아요.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지 걸레라니. 여자 BJ들은 진짜 인기 많아요. 근데 좀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인기 많은 사람을 가지면 이렇게 좀 아 내가 인기 많은 사람을 가졌다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그럴 수 있죠. 누나도 혹시 있어요? 아 저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누나는 내가 주변에 여자가 많았으면 좋겠네 그러면? 아니? 인기가 많은 남자 아니 네가 인기가 아니 주변 아 남자 여자한테 인기 많은 거 말고 사람 남자는 사람한테 인기가 많아야지. 남자 동생들이나 남자 형들이나 내가 만약에 사겨서 누나 아 이거 진지 빠는 거 아니에요? 포장 잘해야 돼요? 아 이거 방송적으로야? 뭐 임마? 말해봐. 내가 만약에 사겼어 누나한테 누나 술 끊어 이러면 술 끊을 수 있어? 못 끊지. 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돼. 술 끊으라고 하는 사람은 안 돼. 아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뭐 각자 맞는 사람 만나는 거지. 누나는 내가 계속 술 먹고 다녀도 돼? 아니 나랑 같이 먹어야지. 여자랑도 먹을 수 있지 일하다 보면. 아 그래 그럼 먹으면 먹어. 근데 누나는 안 돼. 남자랑 술 먹방 안 돼. 그럼 그게 웃기는 거야. 그럼 넌 그런 사람 만나야 돼. 아 남녀 평등이다? 지는 하면서 이제 남 하지 말라는 그런 사람 하면 안 되지. 알았어. 그러니까 너가 하는 거면 나도 하고 오케이 남녀 평등? 알았어 확실하네. 그러면 누나도 나 차 사줘. 그래. K형 형이 그만 누나랑 방송할 때 우리가 이 기분이야 지읒지읒 리을. 왜 이렇게 묻히고 가슴에 뭐 묻었어? 어 나 뭐 묻었어? 어 묻었다. 왜 그 실방학과 하는 거 봤는데 왜 이렇게 그 가슴 부심 개인장 뭐라고? 왜 턱을 왜 만져? 나 여기 흉터 이거 얼마짜리 턱인지 알아? 그 수사관 턱이지. 수사관에서 날려버린 턱이야. 아니야 신경만 했어 신경만. 근데 왜 뭐지 이 짠한 그림은? 짜파게티 왜 안 줘? 야, 그러면은 어차피 술 먹는 거 재수 씨랑 같이 2대1로 먹자. 아, 근데 진짜 사겨요? 아니, 진짜 사귀는 건 아니고. 그럼 뭐 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그럼 방송에서 이제 뭐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맞네. 아, 잘 봐네. 아, 잘 봐 사람을. 맞네. 이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좀 그 뭐야? 아낀다고? 지켜주고 싶어. 와, 멋있다. 네가 지켜주는 거 자체가 안 지켜주는 거지. 땀난 자도 못 만나잖아. 앞에 혼삿길 망치고. 아, 지켜주고 싶대잖아. 그럼 계속 지켜주겠지. 아, 끝까지 책임지던가 그러면. 끝까지 책임지겠지. 그럼 그런 거 너나 잘해. 케이야 방패라. 누구한테 잘해? 내가. 누구나 응? 잘해요. 누구한테? 예? 응. 네? 아, 네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잘하라고.
금아야 잘할게. 알았어. 아이 금아해라. 아이 금아해라 하지 말라고. 금아해라. 금아해라 하지 말라고. 같이 먹자. 이대로 어디 가지? 어. 아이 그분은 그 아. 집도 일산이고 그리고 목동에서 학생이라가지고 학교도 가고 오늘도 학교 갔다 왔다. 토요일이잖아. 내일. 아니, 그러니까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지금 주무셔요. 그래. 집 빌려주는 컨텐츠네. 그러니까요. 술을 좀 먹다가 몇 잔 마시다 빠지려고요. 그러면 둘이서 연병하고 잘 놀 것 같아가지고. 어 아니 아니요 두 분이서. 주량이 어떻게 돼요? 아 저 소주 한 병. 그때 같이 먹어봤잖아. 어 나 그날 진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 왜 맨날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니까 내가 오랜만에 술을 마신 기억이 잃어요. 그것도 몇 달 만에 술 마신 거거든. 아 진짜요? 어. 뭐 제가 뭐 술 마시고 그때 실수했어요? 아니요. 근데 저랑 거의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반전했잖아. 그 우리 그 2차 간 것도 얘기했나? 얘기를 한 적은 없지 방송에서. 얘기해도, 2차 간 거 해도 돼요? 뭐 해도 되죠. 뭐 할 게 없는데. 어 그래요. 아 저희 또 저희끼리 2차 갔었거든요. 2차 간데. 근데 그때도 저랑은 말을 잘 안 하고 얘기해도 돼요? 야 뭐? 아니 왜 왜? 내가 누구랑 얘기했는데? 네? 내가 누구랑 얘기했는데? 아니 그 얘기해요? 아니 잠깐. 내가 거기서 좀 약간 뭔가 분위기가 이상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세 명 중에 누나가 봤을 때. 아니지 그 외적으로 다음에 온 사람들이지. 누구? 방송 중인데 어떻게 얘기해. 또 해명이라. 해명 전문. 아니 나 그날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아 취했었나? 그래 거기 쎄 나왔었잖아. 취했었나? 아니 쎄나는 다른 테이블에서 먹었죠. 어 네, 네. 쎄나 왔었고 그 다음 또 다른 여자 누구 있었어요? 아니 다른 여자는 뭐 없었어요. 아니 근데 누나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더 이상해. 뭐 했냐면 계속 카톡만 하더라고요 누구랑. 아 그니까 누가 술자리에 우리랑 얘기를 안 하고. 그러면 그때 그런 거구나. 왜? 맞아 K가 그때 약간 좀 이렇게 겉돌았어. 맞아 맞아. 나 너 기분 안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 뭐 이렇게 카톡 할 수 있잖아요. 누나 마지막 연애가 언제예요? 네? 마지막 연애. 저 마지막 연애 한참 됐죠. 한 1년 반 넘어. 2년? 어? 나한테 얘기한 거랑 또 다르네? 너한테 뭐라 얘기했는데? 3년. 아 연수가 뭐가 중요해. 진짜 2년이나 3년이나 어차피 거미줄 친 건 똑같은데. 그렇지. 아 남자친구 없다 보면 집에 청소해주는 사람이 없잖아. 네. 이렇게 높은 그러니까 거미줄 같은 거는 못 쓰고. 너 거미줄 얘기하는데 어디 봐 지금. 눈빛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집. 어 저기 털 있다 또. 아 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아니 제가 무슨 몸에 무슨 파는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알았어. 아 진짜 좀 이따 뽑아서 하나 드릴까요? 아 됐어요. 다른 분 드려야죠. 이제 아예 하지 마. 알았어. 에이 드립이죠 여러분들. 이거 케이크 그거 다 드립이래. 에이 드립이지. 할 거 다 해. 거 다 드립이래. 아 근데 아 진짜 좀 약간 치코 여자판. 역호야. 아. 존경하는 분입니다. 누나 이상한 월드컵 같은 거 해본 적 있어요? 아니 없어. 한 번도? 아니 BJ는 해본 적 있어. 아니야 이게 스타 BJ. 어 그럼 그냥 BJ 한번 해볼래요? 해봐 한번. 어 그거 하고 나서 바로 이렇게 술 먹고 하면 되니까. 나 없다고 생각하고. 형 있다고 별 생각 안 해? 아니지 왜 야 얘는 완전 지금 나. 어? 아니 진짜 솔직하게. 그래. 야 이번 달 거 그 이상한 월드컵 어디냐? 핫세 이상형 월드컵. 아니 보라판은 또 보라편은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컨텐츠 존나 열심히 하지. 방송 대사. 이걸 방송 나 근데 나 투표했어 케이님한테. 어? 야 비밀 투표지. 그렇게 한 명을 몰아주면은. 나 남수님도 했어. 어떻게 나 한 명밖에 한 명. 두 명 되던데 두 명? 아니 그 다섯 명 다 돼요. 아 다 돼요? 세야 찍어도 되고. 아 진짜요? 공공인 방이 있다고. 아 난 두 개만 하는 줄 알고. 중복 투표가 되는 거야? 다 돼요. 아 투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근데 좀 맛있다, 버거. 와. 하나 더 있어요. 먹어. 안 돼, 안 돼. 살쪄. 아, 형은 뭐 언제부터 다이어트 했다고? 야, 7kg 뺐어. 그래, 살 좀 빠져보여. 그치. 응. 여자 BJ용은 남자 32강밖에 없는데? 그만해. 너무 길게 하면 더 귀찮아. 어, 그럼 되지.
32명에 나 없는 거 아니야? 없으면 어떡해. 가끔 인기 없으면 빼던데. 이건 아예 그 보라 남자 BJ로 하는 거 같은데. 화장실 갔다 올래? 하세님 키가 몇이에요? 63이요. 63. 근데 형 진짜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에이 없을 리가 없지. 아니 왜냐면 70인데 없었거든요. 70인에도 없어서 30... 30 몇인이면... 아니야. 어? 있을 거야. 쫄린다. 나 지금 나 너 있나 찾았어. 약간 없는 거 같은 느낌인데? 잠깐만. 와 씨 없다 없어. 안 보여 너 아주. 아 씨 없는 거 아니야 진짜? 지코 형 보이는데? 와 32명이 없다고? 아이 없을 리가. 아 지코 오빠 저 사진 뭐야 누가 저거 지더라 사진 아니야. 진짜 없을 없죠? 리가 있냐. 아, 한번 해봐. 지코 형 없어요? 있어요? 있어 지코 형 있어. 지코 오빠는 있어. 아 지코 형이야 최군님. 나 있네 저기 두 번째 줄에 어디. 아 근데 들어가 우선 들어가 시작.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있네.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진짜로 해. 이상형이면 뭐야? 사귀고 싶은 사람? 아니 그 내 이상형. 뭐 내 외모. 사귀고 싶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고 그냥 뭐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궁금한 사람. 이 사람이 BJ 아닐 때 좀 약간 어떨지 궁금하다.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나고 싶은 사람. 누나가 좀 앞에 와가지고 한번 해봐. 어? 야 제가 그냥 고르면 안 돼요? 케인. 아 그래 되죠. 네. 좋다. 키라라 제가 아스카차. 어차피 자 로이조 vs 김태경. 태경님이요. 김태경님. 세아 vs 세아요. 정윤종님 대 이영호님. 아 애도덕이 있어서 이영호님이요. 이영호. 강세트 vs 김기훈. 기훈님이요. 김인호님 대 비지훈. 아 은우님이요. 오 진짜? 아 시끄럽다. 아 잠깐만 잠깐만. 저 자체 부급이 너무 커. 저기서 줄이면 돼. 들어가가지고. 그래? 애도덕이 뭐야 커. 근데? 애도덕이 뭐야? 그냥 사랑할 때 지켜야 되는. 자 KVS 보겸이요. 보겸님이요. 창이 대 필맨님. 필맨님이요. 어? 아니 말도 안 돼. 아 왜 이재동님이랑 붙여놨어? 아 뭐야? 아 이거 매기는 거네. 조평성 진짜 쓰레기야. 뭐야? 아 이재동이 나도 이재동이다. 최군형 vs 이재동님. 아 쿤이죠. 아 하지만 어. 지코형 vs 송병훈님. 지코 오빠요. 금강연아님 대 이경민님. 금강연아님이요. 쌍구님 대 홍구님. 아이 뭘? 와 이거 사면 총알을 만들어놨어. 쌍구님이요. 최고다 윽박님 대 창현님. 윽박님이요. 남수님 대 봉준님. 남수님이요. 연보성님 대 김유다님. 보성이요. 거제폭격님 대 강은호님. 강은호님이요. 아이고 범블리가님 대 철군님이요. 자 16번입니다 필맨님 대 세아님. 필맨님이요. 쌍구님 대 강은호님이요. 금강연 남순님이요. 연보성님 대 최군. 아... 오. 에이 보성이는 동생이죠. 쿤이요. 이영호님 대 비제샤. 철군님이요. 김기현님 대 커맨더 지코. 지코 오빠요. 형님 이거 좀 약간 왜? 야망 월드컵인 것 같아. 아니 뭐 야망 월드컵이야. 아 내가 좋아하면 할 수 있죠. 아 야망 월드컵이면 철구님이나 남수님 미리 뽑아야죠. BJ 은호님 대 BJ 김태경님. 은우님이요. 최고다 은빵님 대 보겸. 보겸님이요. 강은호님 대 커맨더 지코님. 지코 오빠요. 은우님 대 남수님이요. 필맨님 대 보겸님. 보겸님이요. 최군님 대 철구님. 철구님이요. 철구님 대 남수님. 남수님이요. 야 커맨더 지코님 대 보겸님. 보겸님이요. 야 이재동을 이기고 철구한테 진다고 내가? 왜? 아니 근데 이거는 너무 그니까 딱 이렇게 뽑는 거를 보면 아니 저 이재동한테 떨어뜨려야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아니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보겸님도 좋아하고 남수님도 좋아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마지막 형 혹시 화났어요? 아니 아니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재동한테 떨어지면 나도 와 이재동님 잘생겼으니 철구? 왜 철구는 잘생겼던데 그러면 이재동이 제일 못생겼고 그 다음이 최군이고 제일 잘생긴 게 철구라고? 아니 그건 아니지 왜 네가 그렇게 골랐잖아 아 왜 이런 거 하지? 아, 너 진짜 왜 이래? 뒤척거려? 아 속 좁게 자 그러면 마지막 오겸님 대 남수님 오겸이도 잘생겼지 이상형 월드컵이죠? 남순님. 아 근데 전 선빠예요 여러분들. 아 얼굴로 보면 남순님. 야 논현동으로 가. 어? 논현동으로 가라고. 너 남순이랑 합방 해본 적 있어 없어? 없어. 아 이제는. 거기 가기 위한 아니야 야 너는 여자 BJ분들 이상형 누구 봤어? 누가 1위야? 나 쏘님 그거 근데 왜? 쏘님이 왜? 아 그러면 너도 잠실로 가 쏘님 잠실 안 살아 강남 아 그래? 가. 강남 살아? 강남으로 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아니 이재동한테 왜 아니 어차피 떨어지면 똑같이 떨어지 어차피 너랑 남순님이어도 남순님 골랐어 너 그럼 나 몇 강이었어? 나 아예 없었잖아. 없었어. 너 아예 그러니까. 후보에 없었다니까? 그러니까. 있었으면 1등이지. 아 진짜 웃기네. 웃겼다고? 아 진짜야? 아 몰라. 아 뭘 그런 거 하고 삐지냐 진짜 남자가 쪼잔하게 진짜. 그럴 거면 시키즈를 말던가. 꼭 이런 애들이 여자한테 야 과거 얘기해봐 진짜 괜찮아. 난 진짜 과거에 신경 안 써 하고. 전에 만난 남자 얘기하면은 네가 나보다 그걸로, 1년 더 만났잖아 그걸로 계속 얘기하고 진짜 네가 나보다 1년 더 만났잖아 아 그 1년 더 만났어도 뭐 연수가 중요해? 네가 나보다 더 많이 만났을 수도 있지? 그런 걸로 좀 그러지 말아라 그래 뭐야? 이거 뭐 악수하자고? 이게 뭔데? 돈 달라고? 뭐라고? 그래 화해하자 금화해 금화해 지읒 리을 던다스 아 네네 요즘 지읒 리을 이 유행인가요? 부근 꺼봐 어떻게 끄는지 몰라 아 스페이스죠 야 이 드라마는 막장 아침 방송이냐 주말 드라마냐 전자여성 오랜만이구만 아 근데 댓글이요 형님들 진짜 안 보여요 너무 멀리 있어요 그치 아 근데 케인님 팬분들은 제가 혹시나 실수할까봐 혹시 뭐 실수해도 이해해주세요 케인님 아프리카 팬분들. BJ 중에 제일 실수 많이 하는 애야 케이한테 이를 거야 제 컨텐츠가 뭐냐면 실수를 해 해명을 하고 아니 근데 실수. 다른 BJ분 실수도 해명하던데? 똥똥도 다 맞고 실수와 해명 어떤 날 보면 얘가 방송을 안 해. 그럼 무슨 생각이 되냐면 아, 얘 실수할 거 찾고 있구나. 아, 진짜? 그러니까 보통 BJ들이 컨텐츠를 짜잖아. 얘는 어떻게 하면 재밌게 실수를 하나. 아, 정말? 해명거리를 찾지. 요즘에 방송 좀 재미없죠, 여러분들? 조만간 큰 실수할 겁니다. 조만간 큰 실수. 여러분들 기다려주십시오. 근데 그게 있어. 밉지 않은 매력이 있죠. 근데 방송도 워낙 잘하시잖아 방송 잘하.. 요즘에 감이 올랐지 요즘에 이렇게 생겼구나 결혼은 언제쯤으로 생각해? 그냥 생각 안 해봤는데? 응. 왜? 아니 채팅 잘 안 보이죠? 너무 작아 왜 뭐 때문에 그래? 뭐? 이 새끼가 요즘에 형.. 네가 내 형이다? 그럼 이거 오케이 누나 잠깐만 요 상 좀 아이고 아니 근데 여기 방에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쉰내 같은 거 나는데 형한테 나는 거예요? 야 갑자기 쉰내 나 지금은 누구야 핫세겠어? 아니 형 비 맞았어요? 아예 이제 집에 있다 와서 아니 비 맞고 나서 나는 쉰내 형들 혹시 아세요?
아, 옷을 이게 좀 그 골방에 넣은 거야. 뭘 맡아봐 또. 아닌데? 맞아, 나야. 아니, 내 방에서 나는 건가 봐요. 아, 나야. 담배 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어, 그럴 수도 있고. 오늘 소맥 괜찮죠? 소맥 좋지. 어, 앉으세요. 야, 골든블루 없냐? 아, 골든블루도 있긴 있어. 아, 주라. 오랜만에. 양 골든블루에 네, 야방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사실 꼬랑내 아예 쉰내 저 아닙니다. 핫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젠틀맨입니다. 딱 K가 들어왔을 때 쉰내가 난다고 했을 때 제가 젠틀맨 딱 나로 몰아가는 거. 나 아니야. 뭐요? 쉰내 나 아니야. 무슨 뜻이 이 비만 좀 내잖아. 야 근데 그 자꾸 그런 걸 얘기해 왜 여자 민망하게. 아, 저, 그래요? 그러니까 형 말로는 핫세이 누나한테 신내세가 난다. 나 아니니까 핫세이지. 잃을 거야? 뭘 잃어? 주대감 조용히 해. 근데 핫세이 누나 좀 약간 볼메 스타일인가? 아 예뻐. 아, 예쁘고 저 옆에 두고 봐야 돼 계속. 누나 거기서 담배 핀 보여. 귀여워. 지금 되게 어이가 없게 쳐다보고 있어. 오, 야 세팅 빡세게 해주네. 역시 젠틀맨. 야 이거 소리 울리는 거 신경 안 쓰고 얘기해도 되지? 형 내 소리 울려요? 아니 내가 좀 세팅이 바뀐 거 같아 집안이.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뭐야 우리가 전자여성을 들어야 되니까. 스피커를 켜놨구나. 괜찮아. 전자여성 오랜만이네. 19금은 술 먹을 때만 걸어요. 야 형이 너 투표 좀 독려해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 일부러. 아니 그 어차피 대상 남순이에요. 어대남? 아 형 그냥 귀찮은데 소맥 마실까? 아니 나 그냥 이거 한 병만 나먹고 나머진 소맥 한 병만 나눠먹고? 이거 한 병 가져가. 왜? 아니 그냥 일단 두 병 나눠. 아니야 그렇게 많이 못 먹어 형. 내일 야방 있잖아. 소맥 세팅했더만 그거 가져와. 아 근데 골든블루 마시면 항상 사고를 쳐가지고. 야 형이랑 있을 때 사고 친 적 한 번도 없잖아. 아 없죠. 천하의 지코도 내가 아이고 내가 그때 제주도 때 아유 내 커리어에 흠이 갔어 씨. 그걸 못 잡았네 내가 아이고. 아 형 술 섞어 먹는 거 상관하는 스타일 상관 안 하는 스타일. 야 왜 이렇게 신경을 써 그냥 해. 아 저도 오랜만에 술 먹방이라가지고. 너 형이랑 내 술 먹고 싶었다며 왜 방송을 키워 먹냐 근데. 아니 방송 끄고 얘기할까? 나는 그거 진짜 물어보려고. 이 새끼 뒤치라랄걸요? 이 새끼들이라니 우리 벌풍 두는 새끼들한테. 저는 제 새끼들한테는 이 새끼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래 근데 네 새끼들이 좋지. 그럼 형 새끼들한테는 이 새끼들이라고. 우리 새끼들한테는 새끼들이라고 했다 큰일 나지. 형님들이라 그러지. 형님들 죄송합니다. 저는 제 새끼들한테 이 새끼들이라 그러는데 그렇지. 괜히 또 형 새끼들한테 새끼들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별풍선. 야 그래 축하해. 생일 때 몇 개 받았어? 43만. 야 근데 아까 형... 그거 아까 웃기더라 너. 뭐야? 형 안마방 가잖아 그랬더니 우리도 봤어 그거 뭐야? 씨발 깜짝. 아니 몇천 명이 다 봤대. 아이, 그거 뭐 뭔 문화야? 일부 시킨 거지. 일부 시킨 거지. 아유 반갑습니다. 왜냐면 형이랑 또 술 먹고 한번 하고 싶었어. 왜냐면 이 형이 또 방송에서 술 마시면서. 나 요즘에 많이 내려놨지. 나 그리고 형 이제 진짜 최초로 이제 방송 쉰다. 12월 10일에 커플 그라운드 커플 배그 하고. 이제 진짜 형 아프리카 뜬다. 선언했어. 뜬다고요? 자, 안주값에. 아니 저 코문도는 안 받아. 지금은 저 코문도 안 받아. 이거 그럼 그냥 주세요. 싫어. 카뮤 한 장 줄게. 누구? 카뮤. 카뮤가 네 직원이야? 아니, 직원. 야, 나 처음에 종선 줄 알았어. 종선아니. 야, 안녕하세요. 닮았더라고. 아 지금 저번에도 다른 BJ가 닮았다고. 직원이야? 아니 근데 예 직원이. 형 근데 진짜 쉰다고? 방송 뜬다는 게 방송 접는다는 거야 아니면? 아예 잠깐 이제 나를 돌아보려고. 왜냐면 하늘이 준 기회 같아. 형이 2011 그러니까 10년부터 한 번도 안 쉬었잖아. 예. 그리고 계속 상도 받아왔고 만약에 지금도 올라갔으면 투표 받기 위해서 했을 텐데 내가 봤을 때 돌아보라는 것 같고 좀 잠깐 접으려고. 내려. 몇 주 정도?
최소 방송 대상 전날까지. 에이 그렇게 하지 말고 형. 방송 대상 전날까지 말고 방송 대상 끝나고 나서 뭐 저랑 여행이나 가요. 근데 그러면 바로 신년이잖아. 방송 대상이 29일이야. 이틀 뒤에 1월 1일이야. 그 조금 방송하다 가면 되지. 1일 풍선 안 받고? 1일 풍선 받고 여행 가면 되지. 아. 왜냐 내가 봤을 때는 예전에도 작년에 시상식 형 기억나요? 시상식 끝나고 나서 BJ들 막 한 달씩 쉬고 그랬었어. 봉준이도 막 한 달 쉬었고 철구도 좀 쉬던다고 그랬었고 거의 뭐 왜냐면, 사라졌었지. 1년 동안 고생했던 거를 좀 약간 저희도 방학 한번 가질게요 이런 느낌으로. 그것도 고민해볼게. 양아치들이요. 뭘 했다고 쉬냐고요? 그래 나는 그래도 넌 왜 쉬어. 그리고 너 휴방 겹치면 또 시청자들 난리 날 거 아니야. 아 근데 채팅창 관리가 안 되네. 형 매니저 한 명만 주면 안 돼요? 우리 매니저 하나 줄게. 네. 우리 매니저 할 수 있는 뭐 포동이나 포동이님 찾으니까 아까 없더라고. 우리 매니저 고맨님들 있어요? 스나이퍼들? 형 매니저 손 한 번만 들어봐요. 포동이 어디 있어? 근데 일 안 하려고 숨는 거야 이럴 때. 응차 있어? 쿤 집중 저분 매니저요? 아 집중이네.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안 돼. 난사야. 또 너무 난사하는 스타일 또 안 돼. 난사는 안 돼. 왜냐면 또 최군 형 방이 모르겠는데 BJ가 이렇게 세 명이나 있어. 집중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진짜 난사 형이라서. 모바일이라서. 그럼 집중님한테 좀 살살 해달라고. 아니 근데 나 지금 채팅창 괜찮은데 왜? 나는 그니까 이렇게 무슨 안 좋은 채팅 올라오는데 관리를 안 하면 내 잘못이니까 내 방송이니까. 아이 준규야 형은 왜 뭐 줄까? 아니야 근데 왜 틴트가 있어요? 아유 저희 집에 여자 먹은 거 진짜 많아요. 아 진짜요? 틴트도 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잖아. 그럼 그렇네요. 틴트가 많네요. BJ들이 다 놔두고 가가지고 변명거리 참 좋다. 진짜 다 있네. 뭐 줄까? 아니 저 비싼 것도 있을걸요? 진짜요? 야 우리 핫세 줘. 여행 가신다면 저희가 무슨 힘이 있으니까 갔다가 올 때 공지만 해주세요 형. 충신이네. 누나 뭐 여행 안 좋아해요? 아 저 여행 좋아해요. 근데 누나 중간에 있는 게 좋아? 아니면 이쪽에 있는 게 좋아? 아까는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 있어 여잔데. 그래 여기 있어. 또 이럴 때 광어랑 돼지랑 회랑 수육이랑 해서 와 네. 좋잖아. 불구르네요. 너 살 빠졌냐? 살 지금 조금 쪘어요. 또 2kg 정도. 그래? 너 연애하면 살이 더 좀 치지. 맛있는 거 많이 먹냐? 질문하지 말까? 아니 해요. 해? 맛있는 거 뭐 많이 먹죠. 오늘도 햄버거 두 개나 먹었어요. 아니 같이 뭐 데이트 안 해? 아이 방송 외적으로는 아직 뭐 아직 뭐 아니 뭐 하지 말까? 질문? 좀 술 좀 마시고. 알았어 술 좀 마시고. 궁금해가지고. 누나는 저랑 아 삼합이래. 아니 삼합이라니요 형님들. 아이 삼합이라니요. 아이 실수하시네. 아 지금 순간 방제 바꾸고 싶었어. 삼합 나가 이씨. 삼합이고 홍어랑 그 홍어랑 수육이랑 그다음에 김치랑 맞네. 아 근데 홍어는 아니잖아. 아니 홍어랑 뭐 광어랑 맞네. 김치 그래. 웃나기다. 근데 형 페리에 먹으려면 또 얼음이 계속. 아유 아니야 그냥 나 형 양주 맛 좀 보고 싶어서 맨날. 집에서 홍수래가지고. 아니 근데 원래는 두 분이 방송 끄고 먹는 거 아니에요? 저 때문에 지금 방송 켜고 술 먹방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오늘 방송 켜고 이 형이랑 술 먹방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 형이 또 술 마시면서 또 하고 싶은 말들이 있을 거고. 내가 이렇게 갑자기 딱 해서 자꾸 함정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이 뭘 함정이야. 매니저 저 주십시오. 러프하게 할게요. 삼합에서 지코 역할을 맡고 있는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보성이 발톱의 때만큼도 방송을 못하지만 예 함정에서 예, 두통약 역할을 맡고 있는 캐보린입니다. 네, 저는 김치에서 묵은지 역할을 맡고 있고요. 행지 슬슬 씻고 온 걸까요? 그래. 야 오늘 뭐 콘텐츠 하려는 거 아니었어? 아니요. 저 제가 콘텐츠가 어디 있어요? 하긴 뭐. 바로 인정이 돼버리네. 왜? 아니야. 그거 하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철구한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씻고 걸었어 안 걸었어? 아직 안 걸었어요. 철구한테 야 철구야 네가 아빠랑 대통령이니까 나한테 그 컨텐츠 하나 출시해 주면 안 되냐 그러니까 철구가 어떤 컨텐츠를 얘기했냐면
진짜 매주 금요일 9시에 9시 뉴스 방송을 하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9시 뉴스. 와, 그 새끼 그거 내가 말한 건데 그거. 어, 철구 나한테 얘기하던데. 와, 내가 그거 철구한테 얘기한 거야. 어, 그 철구가 나한테 하라던데. 너는 캐릭터가 딱 그거다. 아프리카 있었던 일 모든 일 해명하면서. 아, 아프리카 뉴스를. 어, 아프리카 뉴스, 아프리카 뉴스. 아. 아니 그 둘이 하면 재밌겠다. 해명 뉴스. 만담식으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밤 9시에 찾아뵙는 네 해명 뉴스 최군입니다. K입니다. 네. 자, 오늘 K님은 어떤 소식이 있었죠? 네,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네. 연보성. 연보성. 아프리카에도 인기 BJ 연보성님께서 네. 자꾸 두통이 온다. 와. 두통. 어, 두통이 온다라는 이유로 방송을 또 이렇게 당분간 쉬겠다라고 네. 어, 공지를 남김으로써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많은 욕을 먹고 네. 그리고 욕처 먹다가 하루 만에 또 돌아왔어요. 근데 그 두통이 있다고 했는데 그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축구대회 나가서 네네. 헤딩을 해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 영상 함께 보고 오시죠. 네. 네. 아, 아이고. 좋은데? 두통이 있는데 헤딩을 했네요. 아, 그러니까 또 네. 저렇게 두통이 있는 걸 까먹고 한 건지 아니면 두통이 아니죠. 없는데 또 헤딩을 하고 괜히 또 리액션으로 아, 머리 아프다 이런 걸 한 건지. 두통이 너무 심해서 축구공으로 잊으려고.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 연보성 씨랑 가장 친한 지인을 모셨습니다. 하세님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명 게스트는 오 이렇게 하라고. 네네. 그래서 하세님이 평소 생각하시는 그 연보린. 이 새끼 이어가네. 연보린이다. 여기 보성이 아버님들 많이 뭘 니 아버 보성이 아버님이 어제 아니 보성이가 그때 그랬어요. 니들이 내 애비다. 그래서 또 시청자는 또 아버지죠. 또 맞잖아요. 그렇죠. 어버이지 어버이. 그렇죠. 어버이지. 아, 이런 걸 하라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했을 때 재미있으려면 자극적인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건 사고를 주제로 해야 되는데 사건 사고는 또 BJ 일일이한테 다 허락 맡아야 되고 어느 부분까지만 얘기해야 되냐 이런 것 때문에 힘들 것 같아가지고. 아, 니가 슬슬 눈치를 또 보는구나. 옛날 같았으면 그런 거 눈치 안 봤어. 아, 운영했지 뭐. 아, 그쵸. 근데 그러니까 내가 욕을 먹는 거는 나는 괜찮은데 내 팬들도 좀 혹시 내 팬인 게 쪽팔릴까봐 요즘에 좀 모든 행동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그럼. 아, 생각이 많아. 그 내일 모레 서른 되더니 바뀌었어. 원래 이런 거 생각하는 애 아니야. 싸고 보는 애야. 너도 이제 생각해야지, 푸나. 임만계를 보시죠. 아, 저 이제 끊었어요. 아, 나랑 약속했어. 너무 보더라고. 그쪽 패밀리 아니랄까봐. 그래가지고, 아, 누나, 진짜 임만계를 자꾸 볼 거면 나 누나 안 만나겠다. 지금 끊었어. 그랬는데 오늘 주차장에서 얘기하더라. 야, 임방길에서 내가 요즘에 욕을 먹어. 개념글에 또 올라갔다고. 거기에 아니야. 항상 개념글로 막 제 욕들 있고 그러잖아요. 네. 아, 그래? 좀 볼까? 근데 K님 거는 금방 썰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K님한테 물어보려고. 어떻게? 아니, 어떻게 써는지. 아니, 뭐 좀 딱 제목 보고 이러고 딱 보려고 하면 바로 삭제됐대. 아씨 얼굴 빨개진다. 졸라 웃기다. 얼굴 빨개져. 아, 더워. 아이, 그 부분은 그러니까 저는 인방계에서 저 욕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좀 그게 그렇더라고요. 그 뭐야 그 인방계의 개념글이 뭐 많이 조회가 되면 몇만 명이 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선동상 당하는 맞아, 사람들이 맞아, 많아요. 맞아, 아 맞아, 있지. 진짜 썰어야죠. 그가 뭘 썰어? 씨. 개념글을 아닌 건 썰어야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개념글을 내려주는 또 그만 봐 인방계 친구가 있어. 아,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안 봐. 그럼 보지 마. 그러니까, 안 봐. 합방계 이런 거야 합방계. 다시 보기 19금 걸 때는 그 19금 걸기 전에 그때 표시 줄 테니까 그 녹화 딱 끊어서 지금 녹화하고 있지. 그거 한번 캣튜브 끊으면 되죠. 잠깐만. 안 죽어. 아, 근데 깡소주가 좋아요. 뭐 안주 뭐 시켜드릴까요? 아니야, 무슨 안주야. 나이 먹고. 라면 좋아해요? 네, 아니요. 그럼 뭐 좋아하세요? 뭐 시켜드릴게요. 아니. 아니, 근데 야 술 먹방 하는데 지금 뭐 시켜드릴게요는 야 우리가 짐승이냐? 아 진짜 여러분들 술 먹방이에요 이거. 아니 근데 저는 물만 있으면 술 마시면 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여자도 왔는데 그래도. 그니까 뭐. 씹을 거리라도 하나 뭐 과자 드릴까요? 아 네네. 과자 어떤 거 좋아해요? 아무거나 다. 대게라면 식권 걸었냐? 아직 안 걸었지. 걸어요 형. 아니 너 오면 걸자. 아 적응 들어도 돼요. 적응 들어도 돼요. 자 여러분들 추천하기 한 번씩 즐겨찾기 두 번씩 부탁드리고요.
누나, 과자.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누나, 저한테 밤, 말 편하게 해요. 나? 네. 나. 누나, 렌즈 이쁘다. 응. 렌즈 이쁘지. 하니버스. 형, 자갈치 먹어. 오징어 땅콩이. 아이씨. 자갈치. 아, 빨리, 이 페리가 또 왔으면 좋겠는데. 뭐가 와? 페리. 페리가 시켰어? 야, 오늘. 자, 여러분들 진짜 꿀잼은 19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아이디 하시고 빨리 그 뭐 주민등록번호 없으신 분들 빨리 하세요. 예, 저희 오늘 뭐 재밌게 하겠습니다. 예. 재밌게라기보다는 뭐 그냥 뭐 오랜만에 진솔한 술 먹방. 그렇죠. 그것도 때가 때인지라 이제 몸을 사려야 돼요. 아, 재밌게도 할 수도 있죠. 뭐 좀 이따가 뭐 하시는 날 취향도 알아. 누나 춤도 좀 춰? 아니. 취향? 무슨 취향? 아니 그냥 뭐 남자 좋아하는 취향이나 뭐. 아니 근데 오늘 내가 게스트가 아닌데 왜. 아 누나 주인공이야. 아 그러니까 우리 셋이 그냥 쓸데없는 거 아니야. 그래 뭐 그건 부담 갖지 마. 부담 가지면 더 싫어해.